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길고 길던 외주 작업이 하나가 끝이 났어요. 건축 일은 아니고요. 제가 유튜버로서 영상 관련된 외주 작업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의 개인 콘텐츠들을 제작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고요. 오늘은 이제 주말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자친구네 집을 갔다 오는 길이고요. 제가 여자친구네 집에서 오늘 맛있는 저녁도 먹고 케이크도 사가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오늘은 여자친구가 헤어스타일도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헤어스타일링도 좀 하고 그리고 영상에서 조금 상태가 오랜만에 좀 양호한 상태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준비한 콘텐츠들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차에서만 떠들어대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차에서 떠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끄럽고 당당하게 떠들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생각한 것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아,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연습하고 해나가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성과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년에는 어떤 성과를 낼 것이고 또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볼 것인지 이제 좀 하루가 아니죠. 올해 1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해보고 또 내년에 대해서 계획을 대략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제 얘기를 떠드는 거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올해 동안에 2020년 한 해 동안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입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잘한 게 뭘까? 현찬학트가 2020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잘했을까?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을까? 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얘기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회사 일을 열심히 했다. 일을 일단 열심히 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쵸? 일을 열심히 한 건 잘한 거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제가 한 해 동안에 무슨 프로젝트에 집중을 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는 공동주택의 심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3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도 출근을 하게 되면 다시 열심히 집중을 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심의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자인을 통과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디자인이 통과가 되고 또 디자인이 통과된다는 얘기는 대략적인 형태라든가 규모 그리고 면적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뭐 세대수부터 해가지고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부대복리시설,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 등등 여러가지 시설들에 대한 규모도 검토가 되고 그런 과정이죠.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우리 땅 주변의 교통 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뭐 필요한 토목부터 전기, 기계, 그다음에 친환경 뭐 친환경 하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도 있을 것이고 교통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면 뭐 주차장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적진 않아요. 결국에는 심의 도서를 만들면서 도면이 다 있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 인가를 받고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서도
설계 변경이 있으면 중간중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디자인을 통과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의 업무를 제가 올해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사실 뭐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평면도를 제작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제 경력 위치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업무를 관여하진 않고요. 계획이 나오면 그것들을 도서에 넣을 수 있는 가시화 작업을 하는 게 제 이제 임무고요. 뭐 필요하면은 인면도를 그린다거나 평면도를 수정하기는 하지만 제가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참여해보지 못했고 뭐 일부 펜트하우스라든가 뭐 일부 평면도를 수정하면서 면적선을 그리고 면적을 따는 과정들을 해보긴 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사실 제가 큰 이해를 가지고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니고 이제 주어진 업무를 수정하는 그리고 해결하는 약간 소소한 임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참여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일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더 생겼고 건축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설계되고 지어질 때까지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때쯤에는 원래 바쁜 시기이구나. 이때쯤에는 뭐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심의 도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작업 작성들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또 이런 CG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외주 작업을 맡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스케치업 모델링을 하면서 인면 디자인에 저는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인면 디자인을 3D 모델링화하면서 이제 건설사가 같이 조인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랑 협의를 하면서 의견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가고 또 CG 업체에 모델링을 넘겨서 결과물을 받으면서 이제 수정 작업들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이제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배웠고 뿐만 아니라 토목 쪽이라든가 또 뭐 다른 업체들과도 통화도 하고 막 그런 것들 경험해 보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씩 일을 해나가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쨌든 주요 어쨌든 인원이 되었구나. 물론 위에 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소속감이 생겨서 이제 프로젝트의 책임감도 갖게 되고 이제 그랬던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이해도가 낮고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라고 제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를 일단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감 있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저 스스로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자부할 수 있진 않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대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내 자신에게 떳떳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무에 대한 거 말고 내가 추가로 하고 싶은 운동이라든가 취미생활 그리고 뭐 공부,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부라든가 뭐 유튜브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3년째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 2018년에서 시작해서 18년, 19, 20년 이렇게 3년을 제가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고 계신 거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용과 또 영상과 정말 사실 이렇게 왜 구독해 주시는지 저 스스로도 가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꾸준함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정말 보잘것없더라도 몇 개의 영상 중에서 하나씩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꾸준함에 스스로를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커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칭찬을 해주고 싶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게 즉흥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은 해봤지만 이 두 개 외에는 크게 생각이 나질 않았거든요. 사실 칭찬할 만한 거는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잘못한 점, 반성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칭찬해주고 싶은 게 별로 없네요. 네, 글쎄요, 칭찬 없다. 그냥 소스였어요. 뭐 가정에서 제가 충실했냐 그러면 또 칭찬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와서 집안일도 많이 못 도와드렸고, 반성할 게 더 많죠. 네, 이거는 반성할 얘기니까. 그리고 연애 생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부족했죠. 정말 이것도 반성해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패스. 칭찬할 게 없네. 친구들과의 만남, 이것도 별로. 네, 관계에 대한 내용도 칭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적네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네요. 그럼 이제 반성할 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올해 이제 반성해야 될 건 굉장히 많죠. 일단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서 나서가지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강아지 산책을 열심히 시킨 것도 아니고, 내 일, 내 생활이 바쁘다고 너무 무관심하고, 진짜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년에는 정말 더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성할 거 두 번째는 운동, 몸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몸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몸관리를 너무 못한 나머지 많이 아팠습니다. 뭐 작년부터 있었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관리를 더 잘하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게 조금 제 스스로 이제 반성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몸관리도 얘기했지만 운동 차원에서 제가 살도 많이 찌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외모적인 거에도 많이 신경을 못 쓰고 그랬던 게 좀 반성이 됩니다. 점점 아저씨가 되어가고 배가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쳐야 되는 걸 아는데 너무 힘들고 막 내 삶이 막 어렵다라는 이렇게 핑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찐다라는 거는 많이 안 움직이고 많이 먹는다라는 건데, 많이 먹고 안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게으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반성해야겠다. 내년에는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진짜 달리기, 특히 달리기를 진짜 해서 전신의 그 심혈관 기관부터 해가지고 건강을 좀 되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핑계로 헬스장을 1년이나 끊어놨지만 못 가고 있었는데, 그거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운동하려면 운동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운동을 몇 번 시작했을 때 꾸준히 했으면은 지금쯤 몸이 더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반성이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노력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반성해야 될 거 세 번째. 이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반성할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반성할 거는 너무 많고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너무 하지 못했다. 자기 개발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건축 공부겠죠. 책을 더 읽고 또 건축 잡지, 그 건축의 트렌드도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답사도 많이 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실물들을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계획 단계에 있는 도면들만 보고 계획 단계에 있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 혹은 우리 회사에서 완성된 도면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또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미 잘 짜여진 소스들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개발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 간접적인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경험들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잡지도 읽고 책도 읽고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게 꾸준하게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컸어요. 유튜브 라이브나 영상 핑계로 읽을 법도 했는데 와 진짜 이게 너무 실천이 저한테 어려웠고 이제 결국에 하지 못했던 게 너무 큰 후회로 남고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자기 개발에 좀 힘을 써보고 싶어요. 아 이것도 진짜 막 코로나 핑계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 카페에 가야지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아 제가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좀 아쉬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더 노력을 했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세 번째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것도 네 번째는 돈을 너무 아껴 쓰지 못했다. 일단 되돌아보면은 돈을 진짜 열심히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정말 정말 많았는데 제가 뭐 맥북 산다는 핑계로 또 뭐 모니터 산다는 핑계로 또 렌즈 산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날렸고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온 좋은 영향들도 있죠. 뭐 좋은 컨텐츠를 더 만들어냈고 그걸로 인해서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결과들이지만 어쨌든 조금씩 제가 투자한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물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게 아니고서도 제가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 한편으로는 내가 돈 모아야 될 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없더라도 제가 그 부가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섣부르게 투자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투자한 돈을 떠나서도 평소에 돈을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매달 월급이 남지 않고 막 낭비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특히 이제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야 되는 시기인데 불구하고 내년에는 아닙니다. 이번 달 지금 12월부터는 진짜 돈을 열심히 모아보려고 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한 입 더 먹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엔 아니
이번 달부터는 진짜 돈을 정말 아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많이 많이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한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족들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 외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나 바쁘고 내 일 한다는 명목하에 열심히 산 건 맞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좀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내년에는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친했던 사람들인데 멀어진 사람들한테도 연락도 많이 하고 싶고, 너무 후회가 많이 돼서 그냥 있을 때 잘하란 말을 진짜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꼭 실천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올 2020년 한 해를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달리셨을 텐데, 이제 방학을 하셨다면, 직장인 분이라면 또 연말이나 연초에 휴가 쓰셔서 고생했던 거 회포도 좀 푸시고, 그래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이제 30살이에요 마지막 20대였는데 뭔가 되게 아쉬워요. 뭔가 아쉽고, 나는 더 열심히 막 살고 더 빛나고 싶었는데 막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더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목표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향력 드리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부족하고 답답하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그나마라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정말 책임감도 많이 생겼고 자극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했던 게 컸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고,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들 내년에는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꼭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도 만나 뵙고 또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 또 힘내고 연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